はい반갑습니다안녕누가차였다고누가순이가누구한테남순이급하게시청자올리려고한거야그냥급하게시청자올리려고하는거지오늘급했나보다남순이가뻔하지않냐할거없어서하는거야런했어미친새끼네그냥어전화해달라고전화해서뭐해몰입자체가안되는데몰입자체가안되는데무슨전화를해서무슨무슨말을해나못봐서모르겠다반갑습니다아이고우리재호야나있다나있다고아재호어서오고재호진짜요즘거의수트님급으로쏜다잉사람이도어서오고또사먹어키키키랄프네누님께서보내주신6포아6포래 G4 아은비씨한테연락해갖고나도고백하라고나은비씨에대해서1도모르는데어랄프뒤지게혼났어이새끼가여자친구랑놀러갈때왜보조배터리랑방송용폰을가져가갖고어제날이렇게힘들게했니그러지말라그랬어근데얘가가져간이유가그거래혹시몰라서급작스럽게누구랑합방할까봐저번에스트랑남순이처럼그러면이제자기가방송켜야되니까비번방킬라고그렇게얘기하니까또할말이없더라고그랬냐그랬지비번방때문에가져갔대아일단은방제가허투루방제를이렇게해놓은게아니야얘기를좀할게요저내일본사가거든요본사가는데그싱어프로젝트그작곡가님이랑면담있어요그래가지고컨텐츠때문에공방컨텐츠때문에제가내일본사를가야돼요오전에네오전에본사를가야돼가지고오늘은방송이조금짧을수가있겠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네요어슬픔활용법작곡가님이셔나옛날에슬픔활용법진짜많이불렀잖아그래서오늘그방송이좀짧을수가있어그래서휴방하는것보다낫다고생각이들고또어떻게휴방보다는짤방이더훨씬더낫다고생각을합니다토마스헤더윅이또100개를나있다나있다너무고맙고지금가도된다고그건아니지밥도먹고얘기도좀하고그러고나서뭐
봐야죠. 예. 그리고 오전에 이제 미용실이랑 은행 좀 갔다 오려고요. 공방 나올 때 안경 벗고 나오지 마. 안경 쓰고 나와? 확인. 아 진짜 허수아비 작곡가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노래? 와 레전드인데? 안경 벗으면 존나 늙어 보인다고? 확인. 이 새끼 뭐야? 아니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핑계 대면서 일찍 끄고 시청자가 조수로 보이냐? 아니 너만 조수로 보여. 기운 구운 산병아. 나는 너만 조수로 보여. 나 너 같은 새끼는 계속 기만 해줄래. 네 기준에는 BJ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날 뭐 일찍 그 저기가 있고 그러면은 웃기는 새끼네. 관심 끌려고 일부러 저 채팅해갖고 자기 채팅 한번 읽어주게 읽게 만들라고 강퇴해버렸네. 잘가 비응신. 형 어제 노래 월드컵 형 노래 반응 뜨겁더라. 노래 월드컵이 아니 무슨 소리야? 청개구리가 또 100개를 콘트님 반가워요. 나이다 나이다 고맙다 청개구리. 땡큐 따랑해. 나 쥐포 먹어 쥐포. 이디야 카페에서 내 노래 나왔어? 꼭 기억해 줄래? 내 노래 가끔씩 밖에서 나와. 카페에서 듣다 보면 내 노래가 가끔씩 나오면 좀 신기하긴 해. 아 김유디님 그 늦가기 유디님 노래 월드컵 형 팬 될 것 같아. 늦가기 그 저기 아니야? 이적생? 늦가기 유학생. 아 우리 또 요비가 요비님께서 100개로 나이따? 나이따? 고맙습니다. 형 몇 시까지 하시나요? 그러니까 6회 고마워. 시키려고요. 6회 시킨다고? 시켜. 네 6회 먹기 전까지는 방송 안 할 것 같으니까. 오늘 네 친누나가 코트 비호감이라 그래갖고 죽탱이 날렸다고? 잘했다. 다음에는 나를 음해하려고 하잖아? 음해하려는 그런 누나가 또 그런 멘트를 치잖아? 바로 아토믹 엘보우로 갈겨줘 얼굴. 알았지? 그 안면 함몰시켜. 알았지? 확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어떤 새끼야 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다. 바로 갈겨버려. 야 배불뚜가 뷰지를 산산조각 내버려. 미친 새끼네 저거. 아니 난 가끔씩 우리 팬들이 약간 나는 우리 팬들이 그러니까 순하게 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순하지 않아 보니까. 난 가끔씩 여러분들 굉장히 귀엽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 바로 얼굴에 말파금 꽂아줄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저께도 내가 그렇게 좋아요 좀 많이 눌러달라 그랬더니 일부러 비추 누르고 거기다가 바로 턱 돌려줄게. 바로 비추 눌러줄게 이 지랄하면서. 그리고 마찬가지 키키키키키 제오 너 너 이 새끼 너가 어저께 공지에다가 댓글 그렇게 달아놓고 그거 배드 돌려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영향 받았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제우 때문이야. 오늘 올린 영상은 진짜 제목도 바꿔 랄프야. 응? 성대모사 모창대회 2탄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응? 아 그리고
조만간 성지합창단 한번 하긴 할게요. 왜냐면 내가 살짝 저번에 PTSD 있었거든요. 진민호 씨랑 이렇게 성지합창단 하려고 그랬었는데 곡이 너무 안 알려진 곡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2400달이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약간 거기였었거든요. 예. 강박아가지고 와 성지합창단을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알려지고 노래 좀 많이 그러니까 무조건 신곡으로만 하지 않을게요. 작년에 형님이면 가진 핑계 대고 오늘 쉬셨을 텐데 바뀌는 모습 보니 제 전립선이 다 떨리네요. 뭐 임창정 뭐라고? 임창정 얘기로 카페 올라왔었는데 연락 왔냐고? 임창정 얘기가 뭐야? 나 카페 아예 못 봤어. 피곤해서 잤거든. 아침까지 방송했잖아. 임창정 씨 무슨 얘기야? 응? 아, 그 옛날이잖아. 아이 새끼야. 옛날에 그 임창정 씨가 자기 노래 그 성지합창단 해줬다고 댓글 달아준 거 그거 가지고. 옛날이잖아, 옛날. 아, 요즘 악성 단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더라. 아까 뭐 감스트 방송 보니까 그것도 그런 그 저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난 BJ들이 임방겔이랑 펜코에다가 펜코도 상당히 좀 더러워졌어. 알지? 펜코 초창기가 참 좋았어.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근데 임방겔 하던 새끼들이 펜코로 이제 옮겨가다 보니까 테라포밍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익명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 우리 후홍채 강자 형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서 저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J들이 이렇게 나처럼 다들 이 팬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이간질도 없고 트러블 일어날 일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관리는 누가 뭐 관리 누가 해? 관리 뭐 믿을만한 팬 몇 명 이렇게 딱 주고 그리고 카페 만들어 놓고 뭐 카페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낫잖아. 트위치는 많이 활성화가 되긴 했지. 근데 이게 키우기가 힘들지. 형 콧박이가 자기가 임창정 찐팬이고 친구와 임창정 임창정 매니저인데 같이 합방 가능하대서 연락하냐 어떻게 하냐 그럴라선다. 아 진짜? 아 임창정씨 매니저가 콧박이라고? 그래서 합방이 가능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거 완전 대박인데 그거는? 글이 삭제됐나? 그 글을 이제 물어보고 삭제했다 그러니까 일 커질까봐 내가 봤을 때 그냥 그거 아니야? 일 커질까봐 저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은데 약간 구라여가지고 구라치는 거 같은데? 카페 비아냥이 탈퇴 이유인가요 코형? 너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얘기해봐. 너 무슨 사연 있니? 카페에다 억울한 일이 생겼니? 얘기해봐. 아이고 우리 후원 최강자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방송. 방송 코트시 잘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후원 최강자 형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형님 왜 제 방송에 이렇게 짜게 쏘세요? 다른 방송 봤는데 주변에 콧박이 지니은 만화 아니 남순이도 기뉴다도 형님 진짜 많이 쏘아주시던데 저한테는 이렇게 막 몇백 개만 이렇게 쏘시고 그냥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저를 좀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좀 약간 좀 그거 하시네. 아 우리 형님 아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 우리 형님 진짜 감사. 아 아이고 이 형님 제가 그 외 BJ분들에게 쏘는 건 낮방송 그 외 크루분들 열심히 방송하시라고 보라 후원해드리는 거라고. 보라 카테고리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형님. 아이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제가 좀 주둥이가 문제입니다 형님. 아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완전 마트류식하네. 이제 나중에 그거 같아 약간 지금 나중에 비글즈 방송할 때 솔직히 이제 비글즈 멤버들이 이제 야 니 걸로 켜 니 걸로 켜 하면서 그러면서 한 10분 싸우거든요. 야 이번엔 순위 걸로 켜라. 아니야 형 저번에 뭐 저기 했는데 이번엔 형님 걸로 켜요. 뭐 아 좋고 니 걸로 키자. 아이 성태 걸로 켜.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형님 오신 이후로는 각자 자기 걸로 키겠다고 싸울 것 같은데요. 어. 아 저는 이제 그 거부 안 하려고요. 형님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코트 형 걸로 키자.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바로 킬게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그치 스트님도 계시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비글지 콘텐츠 땐 점유량 만 명 이상 일시 각자의 방에 10만 개입니다. 10만 명 찍으면 10만 개. 비글즈 중에 폭력 1등 코트. 와 진짜로 형님? 와 형님 완전 씀씀이가. 미쳤는데? 와 이거 그러면 다 같이 존나 열심히 하겠다. 누구 방송을 키건 그런 다 필요 없이 존나 열심히 할 듯? 요즘 같은 경우 진짜 10만 명 진짜 개빡세죠. 내려가 볼게. 아 재호야 재호는 가만 보면 좀 많이 쏘는 사람 이렇게 딱 들어오고 그러면 너 약간 근근히 그런 게 있다 재호야. 너 어제 많이 싸웠잖아. 어제 네가 VIP잖아. 똥빵구 장인. 친구비 이거밖에 못 쳐서 미안해. 아, 왜 그래? 똥빵구 장이나 100개 쏘는 게 어디냐? 어? 죽어라 귀엽고 끝까지 팬가입도 안 한 애들도 있는데. 우리 후원 최강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비글즈 방송할 때 진짜 10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짜 다 개빡세게 할 듯. 그리고 나서 10만 개 최강 후원자님한테 받으면은 진짜 뭔가 진짜 이를 갈고 할 듯. 투자도 야무지게 할 듯. 진짜로. 얘들아 그 자랑 아니야. 예 형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팬분들. 저는 비글즈 팬이고 철구 팬입니다. 단지 10만 명을 위해 시청자분들을 위해 미션 진행합니다. 철구한테도 이제 진짜 그 수트님 같은 그런 존재가 생겼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은 여러분들 내일 아프리카 본사 가야 돼가지고 조금 짧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만 달이 코트님 찍힐 때까지 안 나갈게요. 아,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아까 남순이 방제가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아까 남순이 방제 2만 명 찍힐 때까지 노방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형님 혹시 그래서 걔가 미친 짓을 했구나. 방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 방제하셔도 되고 2만 명 찍힐 시 미션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아니야 근데 만개도 진짜 중요하고 형님 풍선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해갖고 어그로 끌어가지고 유동들한테 일부러 코트너 방종 시키시는 분이 아 잠깐만 이거 일부러 유동들한테 뭐야 이 새끼 풍선 때문에 우리 여기로 부른 거야? 족같네 코트 개새끼. 그래가지고 채팅창에 오히려 나락 존나 올라갈 듯. 비글즈 전원 멤버 잘돼야 별풍선은 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근데 비글즈 방송 자체가 전무후무 레전드 맞아요. 왜냐면은 각자 멤버들 방송으로 다 10만 명을 찍었기 때문에 소룡이 있던 시절에 일단 철구 불러. 레전드 맞아. 돌아보면은 진짜 많은 방송을 했으니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만 명이 예, 만 명이 지금 제가 이제 좀 어그로를 끌면은 할 수도 있겠죠. 예, 만 명 찍을 시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진짜 해야 되니까 나는 뭐 삭발이나 지금 약간 할까요? 아, 네 형님. 아, 형님 좀 약간 아 확실히 비글즈 팬이시네. 예. 아 근데 자 여러분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어그로 끄는 게 약간 나는 좀 부담스러워. 어, 저 오늘 좀 잔잔하게 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어. 아, 자연스럽게 난 이렇게 좀 약간 흘러가면서 이렇게 그래픽이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나는 이게 힘들거든요, 저한테는. 예. 이제 방송 진행 그 특성상 예. 다음에 미션 주시면 제가 진짜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의 삭발, 코트 삭발, 랄프 삭발.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명 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셋 다 삭발을 기다리고 있는 딱 그런 썸네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형님, 다음에 미야 미친 척하고 예. 인천 BJ 들 코스트 콜 상기야. 아, 해봐. 안 돼, 안 돼. 왜냐면 나 내일 진짜 중요한 일 있어. 중요한 약속 있어 갖고 오전에 죽은 약한 척 하지 마. 아, 약한 척이 아니라 아, 여러분. 해봐. 어. 근데 방종 아, 방제 왜 이러냐고? 방제는 뭐 드릴 말씀이 있다. 뭐 이거지. 이거는 뭐 다 하는 거잖아. 할 방제 할 거 없으면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 해놓는 거 아니야? 용누블 아 해봐요. 아 여러분. 버전 업데이트 가자. 여러분 내가 찐따가 아니라 용누도 아침부터 낮까지 그렇게 방송하고 요즘 안 그래도 주식판도 조금 불안불안하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 하기에 좀 그렇잖아. 이거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후원 최강자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혹시 오시면 형님 없다, 폐기가 없다고? 폐기 없어. 간단한 콘텐츠 할까요? 아 아니야 형님 아 형님 저 오늘 편하게 방송하고 싶어요 형님. 예 형님 좀 봐주십시오. 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예 아 수트 아 우리 스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철거와 통화로 6,000개 걸어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스튜님 반갑습니다. 와 스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최강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나갈 시간인가요? 어? 철구님 통화 4,000개. 아니 형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이 철구 통화요? 네. 이 새끼 근데 1,000개. 오케이 바로 전화해보겠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아 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나이다. 방송 안 할 때 항상 내 방송 보던데요 철구. 예 요즘 내 방송 진짜 많이 보던데요? 예. 여보세요. 어, 뭐하노? 나 지금 방송 중이다. 뭐하노? 아, 예. 아닙니다. 자고 있나? 저번에 합방 때 감사했어요. 아, 맞나? 그러면 저 뭐 방송 언제 하노? 아, 예. 아니, 후원 최강자 형님이 그 별풍선 미션 걸어가지고 아니, 너한테 그렇구나. 통화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냥만 또 후원 걸었어요, 미션? 어, 너한테 통화하면 5,000개 준대. 아니, 형님, 아니, 형 미션은 뭔데? 내 미션 나 없는데? 나 그냥 너한테 통화하는 건데? 안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아, 지금 걸었잖아. 너무 성공한 거 아니야? 어, 맞지. 야, 근데 야, 하나 물어볼게. 어. 야, 이번에 너가 이제 비글즈 강남파랑 같이 방송했잖아. 어. 어. 나는 왜 안 불렀어? 5인대니까 안 불렀지. 아, 그래? 어. 나 등산. 짜져 있던 거지. 나도 등산하고 싶어. 어, 너 못 들어가. 입구에서 바로 쓰러져. 알겠어. 야 조만간 보자. 아 형 그거나 주인하다 빨리. 그래 알겠다. 어 그래 전화할게 내일. 알았어 빨리 잘해. 어. 어 이 씨발은 왜 이렇게 서윗해? 철구에게 후원 최강. 아 잠깐만 이 새끼 왜 이렇게 서윗하지? 이 새끼 왜 이래 오늘? 아
하루경 씨발려나 바로 욕 나와야 되는데? 어 왜 이래?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아 일단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그 조만간 또 철구랑 또 이렇게 하는 콘텐츠에 또 남순통화에 또 천개 겁니다. 남순통화랑 남순통화요? 아니 아 옆에 연지 있어서 그래서 어 남순이요? 남순형은 좀 빡센가? 아니 안 불편해. 불편한 건 전혀 없는데 이제 그거야. 내가 오히려 막 방송에서 불편한 것처럼 내비치면은 오히려 남순이가 더 싫어하기. 아 우리 수트님께서 아이고 우리 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와 미쳤다. 와 수트님 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와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후원체 강장님 또 천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두 예 두 대부님들께서 수트님 이제 후원체 강자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구 방송의 완전요, 수트 같은 완전요, 존재예요. 예. 완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단위가 다르네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 킨지 얼마 되지도 와 5만. 수트님 저 어제 방송했었어요 사실은. 예. 저도 끼워주십시오. 네. 저 예 아 우리 코박쪽이 너무 고맙고 사실 어제 방송했었습니다 수트님. 예 피곤하실까봐 좀 밀리 주무시라고 하고 전 그러고 나서 예 네, 쥐새끼처럼 방송 켰습니다. 예 어제 희망 안 했습니다. 와 아이고 우리 수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트 형님. 수트 어? 와 뭐야 이거 후원체 강자 형님 뭐야. 와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 진짜 우리 회장님이랑 후원체 강자 형님이랑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뭐야 오늘. 와 오늘 방송 안 켰으면 저 뗄 뻔했네. 와 지렸다 진짜로. 당신 멋진 사람이었구만.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와 와 진짜 너무 와 아니 뭘 아 진짜 후원차 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8만 개를 이렇게 두 분께서 채우시고 아이고 8만 개만 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늘 방송 짧게 해야 돼가지고. 예 아니 후원체 강자 형님 또 원래 본질이 또 있으시니까 우리 최강자 형님 같은 경우는 후체 형님은 예 아 아닙니다 잘 부탁드려요 인정합니다. 예예예 아 두 분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글즈 방송이 굉장히 빛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정말 대부님들께서 예 하, 우리 후원차 강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객도 고맙습니다. 예 아 뭐야 진짜로 지렸다리.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코트님 방송 잘 책임져주세요. 저 또한 열심히 뒷받침할게요. 와 근데 둘이 약간 인성이 좀 약간 좀 그거네. 어 좀 뭔가 되게 그 와,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두 분 다 확실히 좀 가진 자들은 좀 뭔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와. 네 후원 최강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약간 아 진짜 아 진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미쳤다리 세상에 뭐야 이거 너무 좋잖아. 네,
두 분, 아, 이제 대화 끝내세요, 이제. 두 분 이제 대화 끝내십시오. 예, 두 분 대화 끝내세요. 예. 계속 두 분이서 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너무, 아, 그만하세요, 두 분. 아니, 그만하세요. 아니, 두 분. 예, 두 분 그만하십시오. 예. 아, 예. 우리 또 스트님과 또 후원. 이제 가세요. 철구가 네. 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철구가 다 보고 나서 바로 욕할 것 같거든요. 침 튀기면서. 예. 아,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꽃두송방 예. 사오라. 아니야. 방송이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방송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오전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혜랑 같이 또 밥 먹고 또. 예, 방송 오늘 조금 짧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좀 대신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이상으로 방송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내일 존나 바빠요. 예, 갔다 와가지고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최대한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내일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정? 순이 전화하라고? 순이 지금 방송 짜느라 지금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순이한테 전화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순이가 그려 그 얘가 빨리 간다고 그만 말해 새기야 즐겨. 어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그 얘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구독 감사합니다. 어, 얘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 방송이 저 천 개 때문에 어 후원 최강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저 또한 수트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두 분 대화를 끝내시고 예 풍대화 이제 끝내주시고 예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 오늘 너무 과분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예 진짜 어우 정신이 바짝 드네 진짜 8만 개를 받아버리네 방송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와 자, 아무튼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순위 전화하는 거는 형님 제가 이거 솔직히 형님한테 풍선 받는 거 너무 좋긴 한데 순위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어 방송을 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비서랑 이렇게 그 분이랑 해가지고 좀 방송을 짤 것 같은데 짜고 있을 때 전화가지고 좀 목소리 들고 그래버리면 약간 좀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예 NS 팬분들도 계시니까 좀 이해를 해줍시다 예 오늘 뭔가 강박증 걸린 새끼 마냥 무슨 2만 명 못 찍으면 방종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후원체 강자님께서 걸어주신 미션인지 나 몰랐네 어 뭐 나중에 만다른 미션도 제가 해볼게요. 다혜 삭발이랑 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혜야! 네? 삭발할 수 있지? 제가 삭발 왜 해요? 아 해야 돼. 싫어요. 아니 해야 돼. 싫어요. 상마미 못 봤냐? 아 싫어요. 그럼 다키니 가자. 비키니 가자. 아니 왜? 그럼 너 근데 너 진짜 비키니 입으면 너 진짜 딱 그냥 그 수영선수 딱 진짜 틀이야 틀. 어깨가 넓기 때문에 예 다키니 갈게요 다음에 예 아 근데 여러분들이 싫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남수에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예 아 형님 다태환 비글즈 멤버 각자 현재 큰 손분들 모임에서 천만 개 미션 가볼까요 스티님 천만 개면은 잠깐만 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각자 10억이죠 죄송한데 무슨 부루마블 하시나요 형님? 10억이 형님 이 형님 약간 부루마블 하시나 보네 예? 이제 너무 좀 액수가 좀 너무 좀 와닿지 않는 액수인데 예 아이고 형님 100만개죠? 어우 100만개면은 감이 오죠 예 크면 10만개 비글즈만 잘되면 전 뭐든 가능합니다 와 미쳤다 그럼 두당 200만개신가요?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를 쓸 것 같네요 진짜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근데 후원 최강장님 뭐 하시는 형님이실까? 궁금해지네 아 요즘 진짜로 아프리카 그 제가 보는 방송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조용히 방송 보는데 와
차 대표님 시의. 아 솔직히 궁금하잖아. 진용진 머니게임보다 상금이 높네. 진용진 머니게임 같은 경우는 그거 4억이었나? 점점 줄어요 이게. 그지, 계속 줄기 때문에 두 단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천만 원 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돼봐야. 그래서 시청자 적다고 낙담하지만 폭력은 형이 1등이니까.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하는데 니 혼자서 왜 그런 걸로 조리 돌리만 해 이 새끼. 시청자 수 적다고. 아 후원청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희 직업은 그건 나중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뵐 기회 있으면 예 진짜 한번 뵙고 싶네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오늘 진짜 많이 받았다. 와 나 이번 달에도 100만 개 되겠는데? 나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와 2월, 3월, 4월. 아 후원 최강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쏘고 다닌 DJ분들 보셨다니 미안해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 취향이 맞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렇게 그 보라 카테고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막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잠 안 올 때는. 근데 그때마다 형님 계셨어요. 취향이 저랑 약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일단 무조건 역캠은 안 들어가거든요. 춤출 때만 들어가지. 춤출 때만. 10명 딸이 20명 딸이 분들에게 다 드렸는데. 그것도 봤어요 형님. 학고 막 시골에 있고 그런 것도 다 봤어요. 예. 와 형님 진짜 바쁘시네. 그 생각했었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형님 일단 그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트위치 감성, 그러니까 트위치에서 이적온 그런 역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안 보는 것 같긴 해. 큰 길 지나가니까 어안이 벙벙하네. 그니까 딱 하나죠. 모든 크루 잘 되면 좋지만 비글즈가 우선이지만 그래 그의 BJ분들. 그러니까 이 형님 비글즈 엄청 팬분이시네. 와 제가 또 비글즈라는 그거 게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장 남부치겠네 히기은. 그때 그랬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집합 금지 이것 때문에 우리 모인 지 막 한 달 넘게 걸리고 막 그랬을 때 드립이지 이거는. 예. 보라 찐팬분이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진짜. 비글즈 이번 멤버분들은 최고치 찍을 때까진 안 끝납니다. 아 열심히 하겠다 진짜. 열심히 하겠다. 야 그나저나 멸망전 언제 끝나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멸망전 언제 끝납니까? 이제 결승이야? 결승 남은 거야? 일주일 뒤에? 확인 와. 성자들 다음주에 컨텐츠하는 거 기다리고 있죠.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체 강자형님께서. 소룡님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 그리면서 제가 소룡님도 그렸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마이너즈 기뉴다랑 또 소룡이 있고 하니까. 예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9만개 돌았다리. 최대한 그 엄청 되게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받았네. 비글즈 팬이면 소룡이 싫어할 수가 없지. 그치. 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단톡은 이거는 사실은 진짜 없애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예. 야 이거 내가 이런 글 썼으니까 제호 어서오고. 제호야 왜 나갔다 들어와. 그냥 있지. 그 한번 폭풍우가 저 풍폭격이 한번 이게 지나치고 갔다. 완전 쓰나미가 왔다 갔다 지금 잔잔해 재호야. 너의 시대야 이제. 너의 동무대야.
그새 역캠 보았다. 아니야, 넌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아라, 인마. 어, 왜 그 그래. 다 소중한데. 아, 우리 후원 최강자님께서 아, 형님 뭐 제호 씨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많이 쏘시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네. 제호야, 인사 받아 빨리. 아, 장난이고. 예. 장난입니다. 어. 2차전 가자. 아, 여러분 에바. 예, 에바고. 어. 자, 우리 제 안녕하세요. 어. 제호야, 근데 난 너가 참 좋다. 근데 형형방은 열혈한 들어오는 방으로 유명했는데 요즘 중성 큰손 많네. 이제 마인드를 바꾸고 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어, 마인드를 저도요. 좀 바꾸고 나서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아, 근데 맛있는 냄새 존나 나네. 오늘 맛있는 거 다이가 지금 요리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다이 요리 맛보겠네. 아, 비비고 안 해. 비비고 안 하고 지금 뭐 열심히 하네요. 예, 열심히 하고. 어. 자, 일단은 그 코트 혼자 별풍선 93,000 개 터지네. 대박. 어, 난 진짜 많이 봤. 내가 최고로 많이 봤을 때가 20몇만 개인가 기였었거든. 어. 근데 오늘은 진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방종 몇 시인가요? 저 방종 형님 밥 먹고 여러분들 좀 소통 좀 하고 2, 3시 정도에 끝낼 것 같아요. 내가 내일 그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제가 미루거나 못 지키면 큰일 나는 일이라서 어 제 저한테 엄청 큰 게 달려 있는 일이라서 예 제 전 재산이 달린 그런 일이에요 거의. 그래가지고 내일은 무조건 간단하게 미션 할까요 우리? 아 형님 미션은 어떤 미션이죠 형님? 예. 어 근데 뭐 저는 진짜 미션 형님 걸어주시면은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에 뭐 월미도 앞바다 입수 뭐 삭발 뭐가 있을까 또? 역캠 부르기? 역캠 부르기는 어렵지 않지. 아 후원 최강재 형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그 멤버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는 제가 쏘고 다니는 걸 보셨다면 설구 겨울왕국 보셨겠네요. 그거 어렵지 않은데 제가 하면은 좀 너무 축하해. 아 너무 고맙다 재호야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솔직히 약간 좀 그 외 비글즈 우산도 보셨나요? 솔직히 궁금. 비글즈 우산 보셨나요? 비글즈 우산이요? 비글즈 우산 뭐 비글즈 우산은 저희 단체곡인데요. 예. 보셨구나. 혹시 당신이 이런 요구였을까? 소리가 좀 간단히 미션 가볼까요? 채팅 올려주시겠어요? 채팅 올리고 미션. 아 감사합니다 형님. 미션. 코트형 코트형 분에 고발된 지 오래예요. 자 올릴게요. 올려 계속 시켜주세요. 저 똥배 좀 빠지게. 얼리면 형님 말씀 못 하잖아. 매니저 드려요. 잠깐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형님. 잠시만요. 형님, 어,
드렸는데? 야 메이저 꽉 찼냐? 4명 아니죠? 꽉 안 찼습니다. 아이디 요거예요. 됐습니다. 됐지? 어. 형님 죄송해요. 어. 시청사주 없으신 BJ분들 위해서. 시청자수. 시청자수가 없으신 BJ분들 위해서. 영다리? 빵다리 탐방? 시청자 수 올려주기? 오케이. 겨울왕국 컨테스트요. 1만개 미션?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겨울왕국으로. 근데 형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 족구한테 미션 거시는 게 낫지 않아요 형님? 아, 약간 제가 이거 하는 게 이게 좀 재미가 있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재미가 예 재미가 그러니까 제가 형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제가 괜히 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져버. 미션은 10만개 100만개 미션이라 이 정도로 난다죠. 아 그렇구나 형님. 그럼 저도 안 갈게요. 예 저는 방송 그냥 제 그 저 페이스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게 아니라 형님 제가 오늘 그러니까 저희 팬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형님이. 이건 있습니다. 예 형님 제 차라리 분해를 하라 그래주지. 예예 제 팬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팬분들이 어? 코트 주절거리는 거 보려고 왔는데 이거 겨울왕국 계속 시키고 있네? 약간 이래버리면은 그 진짜로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 최고 리액션을 코트 심사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님.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이제 방송적인 부분이 약간 코트 형님 겨울왕국 컨테스트 하면 괜히 남의 리액션 뺐었다고 이간질 생김. 요즘 그래요 형님. 예,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형님 그 이거는 지금 남순이가 지금 왔는데요. 예. 지금 남순이한테 미션 걸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비서 엎드려 뻗쳐 있네요. 다시는 둘.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 다시는 둘. 형님 제가 봤을 때 미션은 여기다 거셔야 돼요. 형님 미션 여기다 걸어주세요. 형님 이게 지금 제일 깔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저는 오늘 방송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순이한테 미션을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가 꿀잼이죠 지금은. 형님 진짜로 조금 늦었네요. 인사 올립니다 형. 우리 랄랄이 고맙고. 아 우리 원창 형님 예 땀나네. 야, 에어컨 들고. 다혜씨 네? 요리 얼마나 걸려요 오늘? 다혜씨 동그랑땡 먹고 후원님 열혈해서 먹겠습니다. 동그랑땡? 네. 나 그거 안 먹어. 바로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혜 방송할 때 국수 시켜 먹었거든요. 예 국수 먹었는데 그 국수 먹고 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시간 넘게 아무것도 안 먹었지. 예. 배고프죠? 배고플 시간 됐죠? 다들 너무 말씀하시는데 전 89년생이에요. 아 진짜? 저보다 2살 아니 형님 약간 그게 있어요. 그 틀딱체라 그래가지고 점 많이 붙이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많이 하면은 거의 일단 40대로 봐요. 40대 일단 이상일 것이다. 솔직히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틀딱체 중에 점이 많이 들어가고 눈웃음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형님 그 노래 좋아하시면 그 생각하는 건 공감. 근데 예. 30대라 다행. 그거 말하는 것도 약간 30대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아 일단은 형님 새벽에 이렇게 볼 거 없으실 때 한번 들어오셔서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렇게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신청곡도 해주시면은 제가 많이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글지에 이제 강남파가 있고 인천파가 있어요. 예. 인천파가 있기 때문에 철구랑은 이제 앞으로도 좀 자주 방송도 할 테니까 형님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좀 계획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네. 전 노래 신청곡은 비글즈 우산 말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그럼 이거 애들 목소리 들어가 있는 부분 내 파트만 하려고 그러니까 내 파트만 비어있는 MR을 구할게요. 예, 형님 오실 때마다 우산 야무지게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오토튠 켜놓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왜? 뭐? 뭐가? 상관없어. 아, 아이고 목 아파. 밥 먹읍시다. 집밥, 집밥. 오늘 메뉴 오면은